아니야. 야. 혼자 왔어요? 네? 혼자 왔어요? 아, 아니요. 친구들이랑 왔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네? 남자친구 있어요? 안 들려요. 아우, 남자친구 있냐? 놀자. 아, 너 꼬아져 왜 이래 진짜. 잘 녹은 사람 뭐 꼬지래. 딴데 가서 저 놀라고 방해하지 말고. 방해? 야 방해라니. 야 방해라니. 나 그냥 놀고 있는 거였거든? 야! 무슨 남자 꼬지려고 그러냐? 그럼 클럽에 공부하러 왔겠냐? 어 공부하러 왔다. 나 가방에 진짜 존나 많아. 보여줘? 야 따라와. 안 가! 야! 안 갈 거면 지금. 왜? 쟨 백이랑 감시하러 왔나봐. 현진아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 형이 지금 보재. 아 잠깐만 여기 있어. 금방 올게. 어 가자. 오! 야, 왔어! 이야, 대기님! 잘 지냈어? 뭐, 형도 있었네요? 야, 뭐하고 지내는데 연락이 없냐? 아, 그냥 뭐... 자. 아, 이쪽이 그... 아, 네, 그... 그분이랑 같이 음악하는 형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기랑 같이 음악 하신다고. 아, 네. 얘랑 같이 음악하기 힘들지 않아요? 네? 아, 형 뭐 그런 거 물어봐요. 아니 왜? 찔려? 아, 좋잖아. 아, 맞다. 곡 받기로 한 친구 벌써 가이드 시작했다고 하더라. 아, 진짜? 그거 봐, 내가 진작 보내자니까. 아니, 정 감독님이 추천하실 만하네. 네? 아, 형 그게... 그러게, 어머니께서 그러실 만하더라. 이제까지 이제 클럽도 같이 가지?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러니까. 뭐? 야, 네가 이따위로 보니까 니네 엄마가 그러는 거라고. 야, 정아주. 시끄러워. 그냥 따라와. 야! 야, 정아주! 뭐? 너도 똑같다고. 진짜 다행.
선이 충돌하는 지점에 모서리가 생긴다. 아니 그쪽 어머니께서 추천하셨다고. 아니, 잠시만요. 나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아니 여기서 말해. 현진아. 그 사람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뭐야? 정 감독님 아들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말 실수한 것 같다. 너 어디야? 정하준이 최다이 끌고 감. 야! 최다이 어디 가고 너만 있냐? 집에 갔어. 멀쩡히 잘 노는 애가 왜 갑자기 집에 가? 신경 꺼. 어떻게 신경을 꺼. 초치는 순간마다 네가 있는데. 거슬리게 하지 말고 신경 끄라면 꺼. 아, 너도 내가 거슬려? 나도 네가 거슬려. 존나 많이. 야, 하지마. 나봐. 하지마. 야, 너 적당히 해. 나, 일로 와. 뭐라고? 하지 말라고. 뭐야? 현진아, 그게 일이 좀 있었는데. 에휴. 채널이 어딨어? 다들 채다이한테 관심이 많네. 채다이 생각해. 어? 이따 가라. 너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너 그거 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했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네가 지금 다이 망치고 있는 거잖아. 미친 새끼가. 야 잠깐만. 아 놔. 네. 아. 적당해. 와 진짜 좀 참아 좀. 현진아! 네 맘대로 생각해라. 쓰레기 새끼. 현진아! 야 잠깐만. 더워. 춥다고 좀 입어 말 좀 싫어. 윤진아! 야 윤진! 아 너 그러고 가면 어떡해? 아,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언제부터 연락했어? 아 그건 진짜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근데 언제부터 연락했냐고. 뭐 하자는 거야? 형이 뭔데라서. 아니 그래도 난 이거 너한테 도움되는 거니까. 내가 언제 형한테 이런 걸로 도와달래? 야 오지랖도 적당히 해. 지금도 안 늦었어.
남은 반년 열심히 준비하면 수능 칠 수 있을 거야. 어, 그 맞아. 외국 유학도 갈 수 있을 거야. 너 중국어 실력 잘만 실력만 갖고 달리. 싫어.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엄마 말 들어. 싫어. 나 진짜 이렇게 살기 싫다고. 그렇게 사는 게 뭔데? 나 진짜 숨막. 너 대체 왜 그래?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더니 왜 이제 와서 자꾸 엇나가는 건데? 엄마가 뭐 어려운 거 시켜? 그냥 공부만 하라잖아. 엄마가 다 시켜준다잖아. 근데 대체 뭐가 답답해? 왜 숨이 막혀? 난 엄마가 벽 같다. 엄마가 벽 같다고. 엄마 때문에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다 진짜. 지금까지 네가 이런 게 다 내... 나 때문이라는 거야? 어!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야! 어디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했잖아. 내가 뭘 더 해줘야 되는데? 나는 없고 그냥 엄마 딸로 계속 살아줬잖아. 내가 원한 건 우지 나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엄마였어. 우리 둘이니까 다 괜찮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뭐가 달라져? 최다희, 똑바로 생각해. 우리끼리만 행복하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엄마는? 엄마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그러니까! 너라도 행복해져야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도 내 꿈, 내 삶 다 포기하고 나는 불행해도 너는 나랑 달라야지! 불행한 게 맞았네. 다 나 때문에. 흔들리지 마. 잘해왔잖아. 나 안 잘했어. 나 그냥 버틴 거야. 엄마가 나 낳은 거 후회할까봐. 근데 진짜였네. 나는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 나 때문에 불행했네. 어쩔 때는 진짜 태어나지 말걸 그랬나는 생각도 들어. 일하는 부모가 어떻게 학교 행사를 다 참여해? 그래도 다희한테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항상 바쁘니까. 다희도 크면 다희 할 거야. 어쩔 땐 정말 나침할 걸 그랬나는 생각도 들어. 얘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무슨 그런 말을 해. 잠깐만. 왜? 또 무슨 일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하나 행복해지자고 다희를 낳은 건 아닌가 싶어서. 다희한테는 아빠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네가 뭐 아빠 빈자리 느껴지게 키우기나 했어? 더하면 더했지. 다희 무시 안 당하게 하겠다며. 근데 네가 흔들리면 어떡해. 맞아, 그래야지.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야, 갑자기 비 온다. 우산 챙겼어? 다이 챙겨줬지. 아니, 너 챙겼냐고. 최다희? 다희야, 너 어디 갔다가... 부딪히고 부딪히며 분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모서리는 여전히 아프다. 엄마가 뭐라고 했지? 떠들지 않기, 밥 잘 먹기, 그리고 예쁘게 웃기. 잘했어. 그러게, 그때 지웠어야지. 지 선택인데 뭐. 아, 그러니까 뭐하러 그런 선택을 하냐 이 말이죠. 아, 막말로 형수님이 윤정이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 자식이 자식이 다 망쳐놓은 거지 뭐. 자식이 흠이 됐어요. 아유, 내가 그렇게 그때 지우라니까 그렇게 말한다. 엄마랑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좋아.